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적은 강수량으로 충남 지역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 태안의 한 농촌 마을. 모내기가 끝났어야 할 논에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. 다른 논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구하지 못해 논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올 초부터 충남과 전북 지역의 강수량은 185mm와 196mm로 평년의 65%와 67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적은 강수량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. 알았는데 이렇게 가물은 거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가물고 모두 아마 지금 한 30% 정도는 무 심고 그 물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비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작물도 다 딴 것도 다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. 기상청 가뭄 판단 지수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곳곳이 매우 위험 단계로 빠른 시일 내 비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. 태안군은 한 달째 가뭄이 지속돼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예비비를 긴급 투입, 가뭄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. 기상청은 6월 말부터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